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민생이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 그런 걸 할 때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좀 놀라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북한군이 우리 국민 사살하고 그 시신을 불태운 사건에 대해서 지금 그런 걸 할 때냐? 이게 지금 맞는 건지 이분이 본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고 말하는 건지 진짜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세월호 때 진상 규명을 그렇게 외치신 분들이 지금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것인지 아무튼 제 안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묻고 싶은 게 정말 있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최초,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문재인 정권의 그 결과 발표를 들었을 때, 퍼뜩 들었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왜 자진 월북을 했다고 하는데, 북한군은 사살을 하고, 왜 그 사체까지 불을 태웠을까? 이게 퍼뜩 뜨는 질문이었거든요. 역시나 그 질문에 그 대답을 지금 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자진 월북이 아니라고 발표하는 해경은 또 뭡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자료를 다 공개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께. 지금 제가 이 정도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그 퍼뜩 뜨는 생각이 없으셨겠습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께 최초 보고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 3시간 후에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졌다는데 그러면 그 3시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아무런 조치를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까지 보고받으셨습니까? 저는 이게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하시는 질문입니다. 마음속 질문, 상식적인 질문. 이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민주당이 뭐 민생 얘기하면서 뭐 이거 덮으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뭐 다수당인 거를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우리는 그거 공개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그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냥 공개해 주세요. 어차피 공개 열람 아닙니까? 열람? 공개한다고 해서 만천하에 그 서류를 다 공개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열람합니다. 열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